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불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불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감사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 주님이 홀로 가신 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불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생명을 버리면서 가지 나를 사랑하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우리 찬양합니다.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며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은극에 내가 서서 주님 가신 행적 따라서 그 뒤를 이으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나 주님 부르겠네.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밝고 고요한 그 말씀에 내 영혼 갈지라도 세상을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새 힘을 주신 그대를 나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 보혈의 달려가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손 높이 듭니다. 바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님으로 부르겠네요.
주님 걸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나와요
인내라 할렐루야 인내라 주의 품을 받을게라 인내라 기쁨은 주께 담아와 용서하게 담아라 구원함을 얻으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사회는 거대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체 안에는 인간관계가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가장 모범적인 인간관계는 신뢰가 있는 믿음이 있어야 그 인간관계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믿지 못하면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과 기업관계, 개인과 개인관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부 사이가 금이 가게 되고 나중에 급기야 깨져버리는 이 가정의 부부의 위기는 어떻게 옵니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할 때, 믿음이 상실될 때, 불신감이 생기면 이 가정은 부부관계가 원만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신해버리면 무슨 소리 해도 듣질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어떻게 한 말씀합니까?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란 말은 원어에 보게 되면 메림나오라는 말을 씁니다. 메림나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깨지다, 분열되다, 갈라지다, 부서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합니까? 우리가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염려를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너 관계, 내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부서져 버립니다.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못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해도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사소한 문제 하나도 하나님은 몇 년이 흘러가도록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이로다.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을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심을 하는 순간 그 기도는 허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허공 치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먹으로 아무리 허공을 쳐도 전혀 잡힌 것도 없고 그 손에 감각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서 무엇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구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마쳐지고 난 후에 눈을 뜨고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기도했던 그대로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 때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다시 자리 잡는 것이 불안이 자리 잡고 염려가 자리 잡고 때로는 급기야 불평, 불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마음까지 생길 때 이 마음속에 이미 의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의심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이 전 지구상에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을 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이 나를 제자로 써주십시오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면서 지명을 하게 되고 구별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도저히 이 사람이 우리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허물투성이입니다. 회의론 자요, 의심 많은 자요, 불신하는 자요, 불평, 부정적이고 원망, 털 이런 것만 온몸에 마치 온몸 전체가 이런 것을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불만투성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소개되는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도마는 성경 전체 흐르는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도마는 대단히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만 하면 꼭 사사건건이 꼭 시비를 걸듯이 꼭 터집을 잡는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는 회의론자입니다. 이 도마는 매사가 마음이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사람을 쓰실 때 완벽한 사람을 쓰시지 않고 허물투성의 사람, 도마 같은 사람도 들어 쓰시는 우리 주님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내가 설 때 너무도 허물이 많습니다. 한 가지도 주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단점투성이요 약점투성입니다. 하는데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에 저는 도마를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2절에 나타나는 도마 이름은 두 가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디드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드모 그리고 도마. 왜 한 사람 이름을 두 가지 이름을 사용할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면
디도모라는 말은 헬라로 되어 있고 도마라는 말은 아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도모 그리고 도마, 아람어와 헬라로 된 언어로 사용되었던 의미가 한 가지 똑같은데 쌍둥이란 뜻입니다. 디디모도 쌍둥이, 도마도 쌍둥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도마는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던 모양입니다. 모든 학자들은 똑같이 이 도마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주는 의미가 쌍둥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도마에 관해서는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이름만 등장하고 있고 요한 복음에만 이 도마에 대해서 네 군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성경은 이 도마의 출생이나 도마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일에 관해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그가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 앞에 그때부터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화려했던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여기는 주님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 주님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 여기서부터 관심을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개 간증을 들어보면 쓸데없는 간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어떻게 잘 나갔고 어떻게 부자였고 이러한 이야기만 많이 늘어놓습니다. 한 시간 간증을 듣다 보면 약 3분의 2 정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진정한 간증은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도마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게 되면 도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에도 도마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도 도마의 이름은 기록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의 마지막을 할 수 있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성경은 11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5절을 보게 되면 역시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도마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도마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네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사도행전 1장 13절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 이곳에 도마가 있었던 것으로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렇게 도마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을 먼저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는 이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의 친구라 했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소식이 들려왔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계속해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 말씀하실 때에 하는 말이 방금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계실 때 유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셔서 이제 자리를 옮겨 오셨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들으셨을 때 다시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로 가자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도마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에게 그것도 주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마가 하는 이 말이 대단히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 배경은 이 사람이 성령 받기 전까지는 대단히 얼굴이 우울하고 그리고 마음이 부정적이고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뼈가 있는 그런 항상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금 잠시 전에 유대인들이 돌을 쳐서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곳에 다시 가게 되면 우리 주님과 함께 죽을 거야. 그렇다면 주님이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우리도 가서 같이 죽자.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떤 곳이라 우리 갈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했다면 우리는 어쩌면 도마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전개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잠시 전에 돌로 치른 것을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 주님 가시니까 따라가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다. 왜 거기를 가시려고 그럽니까? 이 사람은 지금 주님 말씀 앞에 빈정거리고 부정적으로 어떤 오기가 나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찾아가면 성경은 이렇게 또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데려가겠다 말씀할 때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이 또 도마가 또 불쑥 나서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한 말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거기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것이 어딘지도 모르고 우리가 왜 거기 갑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반문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붙잡히셨습니다. 이때 성경은 너무나 쓸쓸한 가슴 아픈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갔습니다. 자신의 혼자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미련 없이 버려버렸습니다. 주님은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조금만 뒤틀려버리면 예수님 미련 없이 버려버리는 믿음을 헌시작처럼 던져버리고 세상길로 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기회주의자, 당신은 이기주의자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나는 희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죽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다 버리는 이런 시대가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든지 그 얼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 어디로 갔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과거에 물고기 잡던 어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곳에 뒤섞여서 어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성경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갔지만 그들은 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안식 후 첫날 저녁이란 말은 바로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성경은 한 가지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거기 있지 아니하였더라.
도마가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시사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데 이 도마는 도망간 제자들 가운데서 그나마도 모여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 있을까요? 아예 세상길로 가버렸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요한복음 성경은 20장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덟이가 지난 후 8일이 지났습니다. 2일이 있고 난 후에 8일이 지난 후 제자들이 또 모여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함께 있었더라. 이번에는 도마가 함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도마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너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며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주고받았던 말을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안 계시지만 시공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다 초월하신 주님이 도마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이때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도마 입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엎어져 버립니다. 깨집니다. 완전히 부서져 버립니다. 산산조각. 의심했던 마음은 다 싸그리 다 없어져 버리고 이 의심이라는 하나의 조각은 완전히 부서져 버립니다. 여기서 그는 무릎 꿇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힘, 나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의심했던 이 죄를 자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회개가 아니라 실제로 그는 완전히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인지 아십니까?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꾸 환상 보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꿈을 자꾸 꾸고 말씀보다도 꿈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종교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내 눈에 어떤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못 봅니다. 왜 그런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오늘 또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기도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들려올 때 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들이 이루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목회자이기 전에 저는 지식적으로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믿음으로 목회해왔습니다. 머리로, 내 머리로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으로 목회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주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저는 날마다 체험을 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치료되는 것을 봅니다. 암덩이가 떨어지는 것도 봅니다. 10년 가까이 태문이 열리지 않았던 사람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태문 열어주시는 이런 수많은 체험을 저는 지금까지 제 눈으로 목격을 하면서 제 자신이 체험을 하면서 이 목회 현장에 오늘 또 이곳에 저는 서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이상한 자꾸 이상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말씀은 뒷전입니다. 이 사람들 가리켜서 요한복음 4장 4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 보기를 좋아하느냐? 너는 자꾸 뭘 보는 걸 좋아하느냐는 겁니다. 너 눈에 지금 내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아느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증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가장 쉽게 근사하게 말씀을 하는 가지 말씀한다면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모든 주택을 지을 때 반드시 무조건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도를 그립니다. 이 설계도는
전혀 지금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그림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의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놨더니 나중에 현실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다.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몸에 종양이 생겼을 때에 병을 해서 포기했습니다. 한 달 동안 지켜보자 그랬습니다. 주먹 많은 게 튀어나왔습니다. 돌덩어리처럼 딱딱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야간첩 지어주지 않고 제가 돌아왔을 때 허탈했습니다. 그런데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1분 정도 했습니다. 나사리 예수 이름에 몸에 종양이 없어질지어다. 하룻밤 자고 났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왔길래 응답을 알았습니다. 한 하룻밤 지나고 났을 때 완전히 말끔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작은 하나의 간증이지만 제 간증이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기적의 연속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자녀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에는 최대의 기적이요 최대 큰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습니까? 우리가 인간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히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무리로 걸어오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하실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주님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내가 기적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깜짝 사람들이 놀라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그 당시에 배 안에 다른 제자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런데 다른 사람 못 걸어요. 그런데 누가 걸었느냐? 베드로만 걸었습니다. 왜 걸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그런데 바람을 보는 순간 의심이 돌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의심을 하게 되면 날마다 우리는 허우적거리면서 늘 물속에 빠져들어간 베드로처럼 이 인생의 늪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기에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을 하게 되면 절대로 내가 어떤 기도를 해도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두 군데만 더 증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 해도 던져질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큰 태산 같은 문제도 그걸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은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요단강 물이 언덕에 넘치더라.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헐몬산이라는 산에서 눈이 녹아내릴 때에 몸에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추수 시기에 이 물이 흘러내릴 때 눈이 녹아서 흘러내린 물은 이 요단강은 석회질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협곡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가파릅니다. 물살이 엄청나게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 팔레스타인이 요단강을 가면 폭이 상당히 좁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학자들에 의해서는 가장 폭이 좁은 곳이 60m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물의 수심의 깊이는 6m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언덕에 물이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밟아라. 홍해바다는 갈라주셨는데 요단강은 안 갈라주십니다. 여기만 건너가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왜 안 갈라주십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에 서서 요단강 가면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무엇이 들었냐면 열방상 8장 9절 말씀 보면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돌판 안에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뭘 말씀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뒤따라서 믿음으로 가라. 그러면 길이 안 나는 곳, 물이 갈라지지 않아도 달란 순간 갈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보는 것으로 하지 말고, 네 눈에 지금 갈라지지 않고 길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믿고 가면 반드시 행동하라. 야고보서 2장 20절과 22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인데 행함은 믿음으로 함께 일한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은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긴 연휴 기간을 지나왔습니다. 심신이 피곤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출소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결코 낙심치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는 이 시대 하나님 택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마다 열매 맺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범사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